현재 비상 주파수는 38입니다. 결제 대금을 확보한 즉시 연락을 주시면 늘 시선을 따돌려 저처럼 이렇게 이용당하지 말고 제3국으로 떠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강동지가 돌아오셔야 또 조원들도 그리고 우리 수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미키를 던져 갖고 돌아오면 나와 함께 제3국으로 떠난다든가. 은무장 부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하시죠. 아, 이 새끼야 왜 전화질이! 나야 나 좀 살려줘. 그걸로 날 감시하던 놈을 찔렀어. 좀 빼내줘 제발.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예 기다리세요. 예 가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동무도 성공을 빕니다. 내가 돌아오면 같이 떠나겠다고 약속해. 전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남태일 사무총장 주치의가 고첩이라고요? 세기씨야, 어? 폭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날 보면서도 그냥 내빼? 놈들이 당신을 터뜨릴까봐. 도사께 급하게 전화라는 지령이 떨어져서요. 곧 바다 건너올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자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귀인이시네. Anxious delivered today. I am flying to New York tomorrow morning. 바다 건너온 사람이라면은 외국인이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외국인? 어머머, nice to meet you. 한국에는 자기가 만든 사모펀드. We have exactly one spot left. Would you like to sign up? 해야지 빨리 등록해 얼른 한다고. I'm sure. 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해놨어. 남태일은 몰라야 돼. 인질극 끝나면 우리들이 여행이나 갔다 올까? 알았어 알았어. 도쿄시야 됐을까? 강청아가 스위스 BR뱅크 도쿄지사에 전화를 걸었다. 글쎄네, 비밀계좌부터 만들고 치려는 거 아니야? 공항으로 튀거나 미랑할 낌새라도 보이면 무조건 체포해. 체포요? 잡아봤자 어디 넘길 데도 없다고요. 엎드려야 학생들도 살리고 대동강 1호와 그 일당도 체포할 수 있어. 이상.